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 사람 바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런 말 사람 바꿔 어떤 학과야? 중앙대학교 말산업학과는 말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특성화 교육을 구축하고 취업과 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실용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학과야. 그냥 이렇게만 듣기에는 약간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말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말산업이란 말을 생산하거나 육성, 유통,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해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일자리도 1만여 개 이상 만들어질 전망이야. 그런데 관련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지. 그래서 우리 중원대학교는 이를 뒷받침할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전국 4년제 대학 최초로 과를 개설했어. 최초? 최초? 와. 야, 최초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최초? 심지어 4년제야. 와, 끝났어. 입학을 하면은 이제 어떤 걸 배워야지 이제 그런 거를 취업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말산업학과에 입학하면 1학년 때는 마학, 말 관련 법규 및 상식, 말 조련 등 말산업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배우면서 가장 기본적인 승마를 배우게 돼. 2학년 때에는 말 운동 관리, 말 보건 관리, 말 해부 생리학 등을 학습하며 중급 마술학 실습을 병행하고 있어. 그리고 3학년이 되면 각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승마 지도 교수법, 육성마 관리, 재활 승마, 말 산업 경영, 승마 관광 산업 등 세부 진로별 주요 교과목을 학습하고 4학년에는 각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진출하기 위한 인턴십, 현장 실습 등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주어져. 진짜 다양한 거 많이 배운다. 되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 약간 1, 2학년 때는 그냥 기본적인 걸 배우다가 3학년 때부터 진짜 배울 게 엄청 많아진다. 그럼 예상하면서 너무 배울 게 많아. 그러니까. 진로가 많다고 하면 학과 프로그램 말고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치. 그런 게 중요하지. 우리 중원대학교 말산업학과에서는 말산업 진로 편집 세미나를 통해 각자의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어. 그리고 취업뿐 아니라 향후 말산업과 관련된 산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돕고 있지. 와. 이 중원대학교 이 말산업학과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 장점이 너무 많아서 뽑기가 너무 힘든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승마할 때 제일 중요한 것보다 승마. 말산업 관련 실습을 공공 승마장에서 재학하는 4년 동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야. 계상동 공공 승마장은 실내 마장을 포함하여 총 5동의 건축물 및 야외 마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20두의 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로 자라나지. 그리고 공공 승마장은 우리 중원대 위탁 운영되어 중원대 승마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말산업학과 학생들의 실습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실습기를 제공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실무 위주 교육이 가능해지고 전문성 역량이 강화되어 전문가로서 필요한 능력과 태도, 직업 간을 배양할 수 있게 되었지. 정말 좋지 않아? 그러니까 다섯 개 구단 구장과 20마리의 말? 이미 중원대는 준비가 돼 있네. 당연히 이것도 사람을 가할 수 있는 대박이다. 끝장났다. 과연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4년 동안 막 해가지고 이제 다 했어. 준비 다 했으면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궁금한 질문이겠지?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한번 또 설명을 해줄게. 말산업학과 학생들은 4년간 쌓은 전공 지식과 실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승마지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한승마협회나 조교사협회 등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열려 있어. 나아가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으로 취업하거나 대기업 승마센터의 승마지도사, 조련사 및 관리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로도 일할 수 있게 돼. 1만 여기 일자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진짜 너무 넓은 거 같아. 저게 그냥 말과 관련됐으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네? 그치. 와, 그치. 그러면 이런 말산업학과에서 딱
필요로 하는 추구하는 그런 임대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학생들은 혹시 어떤 사람들일까? 체육을 좋아하거나 동물을 사랑하는 학생,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누군가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게 즐거운 학생이라면 우리 중원대학교 말산업학과에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 나는데? 다시 말산업학과 생각해봐. 진짜요? 처음부터 다시?